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치는 영어를 배우면서 종종 나오는 형태인데 여러분이 그것이 도치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이것도 도치구나 하고 문장들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네, 도치, 말은 어렵죠. 도치가 뭐예요? 도치는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반대로 놔요. 뭐하고 뭐를? 주어와 수로불, 주어와 동사를 바꿔 놓는 게 도치예요. 얘는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here이나 there를 쓰는 문장들이에요. 그럼 here이나 there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주로 네, 밖에서 왔어요. 그래서 here are your coffee and cookie. 여기 당신의 커피와 쿠키가 있어요. 무슨 레스토랑이나 뭐 그런 데서 바 같은 데서 이렇게 커피 내주면서 여기 있어요 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Here are your coffee and cookie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요. 이건 동사고 그래서 뒤에 바뀌어 있다. 그래서 도치예요. 대어를 쓰는 문장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유도부사라고 그러죠. 네. 유도부사 대어도 많이 쓰는데 뭐 이런 거 있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A book on the desk가 주어죠. 네. There is 이게 유도부사라 그러는데 도치의 특징은 부사가 앞에 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물론 부사가 앞에 와서 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here, there 그 다음에 동사부터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온다. 이게 도치예요. 그런데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좀 있어서 예외는 좀 있다고. 이게 there 다음에 비동사 오는 것만 보셨죠? here 다음에 비동사 오는 것만 보시고 근데 뭐 소설 같은 걸 보다 보면 영어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문장도 나와요. There goes your school bus. 저기 너의 스쿨버스가 간다. 네, 스쿨버스 놓친 거죠. 스쿨버스 놓치면 미국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태워줘야 되죠. 네, 학교가 되게 다 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주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oes 동사죠.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이것도 도치예요. 대열이 나와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스쿨버스 같이 대명사를 쓰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써요. 대명사가 나오면 되게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원래대로 써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here they are 이렇게 쓰는데 이건 they가 앞에 있죠. are 앞에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they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here are they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예외다. 예외 이유가 있어요. here they are도 여기 걔들이 왔어. 여기 있네. 이런 뜻이죠. 네. 그럴 때 많이 써요. 근데 두 번째는 so나 neither가 나오는 구문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so나 neither가 나와서 나도 그래 혹은 나도 안 그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I read 난 읽었어요. The book yesterday 어저께 읽었어요. 그럼 답으로 뭐라 그래요?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So did I 이렇게 되죠. 여기서 주어 이거고 그렇죠? 네, did가 주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치예요. 그래서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앞에 동사가 과거니까 일반 동사에 did를 쓰죠. 네, did I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neither 쓰는 문장은 부정형이 되죠. 부정형. I can't sleep.
last night. 지난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애가 뭐라 그래요? 쟤도 그랬어. 그런 거죠. Neither can he. 이렇게 써요. can은 앞에 있는 can 때문에 온 거죠. 네. 그래서 neither says가 뒤에 부정 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었죠. 이것도 도치 구문이에요. 네. 은근히 많죠. 네. 은근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도치 구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세 번째가 이제 부정어구가 앞에 올 때예요. 부정어구 뭐예요? 뭐 not이나 never나 이런 게 앞에 와서 강조될 때또 도치를 해요. 네, 이게 이건 있잖아. 이 부정어구가 앞에 와가지고 도치되는 구문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언제? 네, 수능 같은데. 네, 중학교 과정에는 안 나와요.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오고 수능이나 뭐 토익, 토플에 계속 나와요. 부정어구 not, never 앞에 강조를 딱 해놓고 뒤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도치돼야 돼요. 네, 중요한 거꼭 알아놓으세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never 앞에 나오면 never did he bring his pen. 그는 절대 그의 펜을 가져오지 않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did he 주어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도치된 거예요. 절대 안 가져와.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를 바꿔서 쓰는 거죠. 네, 이게 과거니까 did가 앞으로 나왔지. 이게 만약 현재 완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려 하실 만한 그런 형태가 돼요. 뭐 이런 거죠. Never has he watched TV. TV를 절대 안 봤어. 네, 언제부터? Since last weekend. 지난 주말부터 has watched 현재 완료인데 어떻게 되세요? 주어 동사 위치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never가 앞에 나와서 이 때문에. 이렇게 부정어구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다.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not until 쓰는 문장도 또 있어요. not until 쓰면 뭐뭐 언제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돼요. not until yesterday 어저께까지 did he call me? 어저께까지 그는 뭐 하지 않았어요? 전화 걸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한 거예요? 오늘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저께까지 그는 전화하지 않았어. 이렇게 돼요. Not until이 와서 앞에 he did가 아니라 did he라고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게 또 도치예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구문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주로 이제 여기까지 봐온 게그 유도 부사나 이런 것들이 부사들이 앞으로 나와서 네, 도치가 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부사가 앞에 나왔다고 무조건 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더 들어드리면 surprisingly 놀랍게도 his team 그의 팀은 won the game 이겼어요. 그 게임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건 놀랍게도 했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 앞에 놓은 거고 이렇게 문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부사지만 도치는 안 해요. 네. 도치는 안 해요. 네.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here냐 there이 나와서 도치되는 경우와 소나 니더가 나와서 도치된 경우, 그다음에 부정어구가 앞에 나와서 도치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어구가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바뀌는 경우죠.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다음번에는 문장 형식을 다시 리뷰하면서 문법 요소들이 그 문장 요소들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문법을 보는 시간이니까 매우 중요하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